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LG화학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좀 좋게 나타났지만 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에 대한 상황과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 수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혜경 고문님.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가 됐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포함한 이 전 세계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머크의 라제브리올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 이제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중국도 이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머크의 이 라제브리올 몰루피라비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이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허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 더 봉쇄에서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문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로 코로나 이제 이 종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환자가 급증하고 그다음에 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장례식장 뭐 이런 문제들 해서 이제 많이 방송에서 좀 보셨을 텐데 그거와 달리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좀 이렇게 연상해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중국에서 델타 봉쇄가 해제됐었을 때 지수가 많이 우상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좀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죠. 미국 그 의회에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5월 11일에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비상 그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를 이제는 종식을 선언하겠다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국도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그 해결을 하고 이제 종식 선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또한 이제 이렇게 팍스로비드뿐만이 아니라 라즈브리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에 성공한 이 항바이러스제들이 여기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건데요. 약을 좀 더 이렇게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개발한 약의 효능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1월 말에 시판 승인 난 게 두 개가 이제 더 있는데요. 준시바이오사이언스는 머크의 그 라즈브리오하고 그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팍스로비드하고 같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임상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효능은 팍스로비드보다 낫지 않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더 나은 걸로 임상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시어 제약인데요. 여기도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건데 팍스로비드하고 같은 기전을 사용한 그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가를 보게 되면은 팍스로비드의 약 한 40% 선으로 해서 중국에 이제 배포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파이자나 머크의 움직임도 있는데 머크는 시노팜과 함께 해서 중국에 더 많은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좀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자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쪽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약가는 좀 고려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세 개의 그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임상 3상에도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중국 자체 개발한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만약에 임상 3상에 있는 것까지 승인이 나게 된다 이러면 자체 개발한 코로나 항바이러스제는 다섯 개 이상을 성공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중국에 더욱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치료제들이 다섯 종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치료제들이 중국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차홍선 대표님. 자, LG화학이 어제 실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 처음에 우리 그 방송 제목에 재밌는 게 떴는데 난방비 폭탄이라고 떴지 않습니까? 근데 LG화학의 투자 전략은 이래 되는데 그 난방비가 왜 난방비가 예를 들면
첫 번째, 난방비가 왜 폭탄이었습니까? 뭐 폭탄이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와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스가 폭등을 했고 난방비, 천연가스 C1, C2, 내추럴가스, 천연가스가 폭등하면서 우리 가정경제에 지금 난방비 폭탄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경제만 폭탄을 맞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LG화학도 폭탄을 맞은 겁니다. 화학 분야에서 왜? 원재료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난방비에 폭탄을 맞았지만 LG화학도 실적이 기대에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난방비 폭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말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원위치로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잠깐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LG화학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70불 때, US 달러로 70불 때 하면 꼬박이 9를 하시면 돼요. 9732, 7963. 그래서 630달러였습니다. 63달러. 그러니까 유가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런 유럽의 가스 가격. 그 다음에 북미도 10불 때였거든요. 꼬박이 9 하시면 한 90불 때의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석유라든지 이런 가격대 다 연동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난방비 폭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18불대로 떨어졌고요. MMBTU당 US달러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불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현재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게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되는 시기에는 이미 이제 가스 가격이나 많은 것들이 유가도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돌아와서 이야기 드리면은 LG화학 4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4조 원의 BP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죠. 뭐냐면은 다음에는 4분기 실적을 기대 수준에 미흡한 4분기 실적을 보고 LG화학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측에 지금 중국 GDP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인데 최소로 보던 게 한 5.5%거든요. 2021년도 때 LG화학이 시가총액 80조 원이 넘어갈 때 그때 중국 GDP가 8%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5%가 미니멈 수준인 걸로 보이고 있고 저는 한 7%까지 육박할 거로 보거든요. 그럼 GDP가 7%일 때 LG화학의 이익이 어떻게 될까? 석유화학 부문 이익이 어떻게 턴어라운드 크게 할까? 그걸 감안할 것인가? 좌측과 우측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보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에서 봉쇄가 해제돼서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면서 소비도 많이 하면서 미국과 유럽으로 생산 제품을 이렇게 뿜어낼 때 과연 LG화학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봉쇄가 됐을 때 2조 대 영업을 이익을 해요. 석유화학 부문만. 그러다가 이렇게 봉쇄가 해제되게 되면 그때 델타 때인데 4조로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급등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1.1조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실망했던 4분기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향후는 어떻게 될까? 향후는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생산 캐파는 한 7% 정도 더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오미크론을 이제 봉쇄 해제를 했고 국중이 크게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배터리 만드는 자회사인 80% 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 부문 같은 첨단 소재 부문 같은 경우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조금 성과 베이스 때문에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 부문을 제외하고는 성장은 다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유화학 부문은 큰 분야이긴 한데 반 이상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이긴 한데 올해 이제 엘다미는 오미크론에서 해제됐을 때 큰 폭의 수익 터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원재료 따는 제가 볼 때는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 79불대인데 천연가스 가격은 북미 기준으로 한 3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재 그다음 뭐 그 가스 쪽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대안재들이 많이 출연될 걸로 보고 있고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중국이 열렸기 때문에 중국 GDP 대비 5.5% 뭐 제가 볼 때 한 7%대까지 성장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위에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도 뭐냐면 중국 지표도 안 좋아요. 실제 실물 지표는 안 좋은데 탐욕 지수, 예를 들면 주가라든지 상해라든지 심천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달러라든지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중국 화폐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실물보다는 주가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화학이나 철강 같은 이런 소재주들이 조금 중국이라든지 중국이 돌아서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2023년 증가하는 큰 폭의 실적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LG화학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중국 경제 재개에 힘입어서 터닝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